어제 임진각에서 대북 전단을 날리려 한 납북자 가족 모임과 이를 반대하는 접경 지역 주민들이 대치했습니다. 경기도와 경찰이 나서면서 살포는 무산됐지만 갈등과 불안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변윤재 기자입니다. 예정됐던 대북 전단 살포는 결국 무산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파주시 관계자, 접경 지역 주민들까지 나서서 살포를 저지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설치한 이 울타리를 경계로 대북전단을 살포하려는 쪽과 막으려는 쪽의 경계가 이어졌습니다. 이제는 실제로 우리 지역에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이 직접 나서서 실력 행사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전해드립니다. 납북자 가족 모임은 당초 납북 피해자 6명의 사진과 대북전단 10만 장을 담은 풍선을 띄울 계획이었지만 결국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이들은 전단 살포에 반대만 할 게 아니라 도발 중단을 북한에 먼저 요구하라면서 살포 시도를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을 제가 계속 해야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행사 끝나는 대로 파주 경찰서로 가서 다시 집회 신고를 내서. 하지만 접경 지역 주민들은 대북 전단 살포로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살포 중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대북전단 저쪽에 도로 폭파하고 그래야 며칠 동안 우리는 문을 닫았었어요. 관광이 취소가 되면은 장사를 거의 못하니까 그게 제일 걱정이죠. 경기도는 도민 안전을 위해 대북전단을 기습 살포할 만한 60여 곳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습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